블하 블루진입니다. 진이 레이인데요. 짜자자잔. 지금은 엄청 많이 뺐어요. 거의 다 뺐고, 지금 이렇게 코튼볼 있고, 오키, 오키는 짐은 아니죠. 오키 있고, 배터리 두 개. 이렇게 놨고, 그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. 정말 아무것도 없어. 물론 뭐, 이런 건 있긴 있지만, 아무것도 없어요.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. 짐을 다 뺀 이유는 이번에 제가 인버터, 주행 충전기, 그리고 합판 평탄화까지 새롭게 협찬을 받게 되었어요. 잼 RV라는 곳, 잼 캠핑카라는 곳에서 받게 되어가지고 그거 관련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짐을 다 뺐습니다. 짐을 빼기 전에 이렇게 비포 먼저 남겨두는 거예요. 저는 아시다시피 차박 제작소의 평탄화 이용했었고요. 이렇게 안쪽에 깊숙하게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또 있어요. 굉장히 만족스럽게 이용을 잘 하고 있었고, 밑을 보시면은 경첩 달아놓고 뚜껑이 있죠? 뚜껑 열었을 보면은 이 안에 무시동 히터 기름통, 그리고 무시동 히터 본체가 있어요. 저는 등유, 경유를 이용할 수 있는 무시동 히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통을 따로 만들어 두었는데, 저 기름통이 철제 기름통이었고 약간 좀 부담이 돼요. 철제니까 녹이 쓸 수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조금 불안한 면이 있고, 그걸 떠나서 기름통이 너무 안쪽에 있어가지고 기름 넣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. 이 상태에서 손으로 얘를 열어요. 뚜껑을. 뚜껑 여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. 뚜껙은 뭐 열면 되니까. 그래서 뚜껑을 이렇게 열었는데, 그 다음에 기름 넣는 방법이에요. 원래는 다 드러내야 기름을 넣을 수가 있었는데, 그나마 이렇게 안으로 손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겨서 조금 편리해진 상태거든요. 이 상태에서 기름통이 있습니다. 기름통을 들고 여기다 딱 놔요. 여기다가 놓고 얘를 좀 밀어요. 합판을 조금 밀어서, 어이구 어이구, 합판을 조금 밀어서, 다 부신다. 이렇게 얹으면 얘가 얹어지거든요. 이 상태에서 자바라, 자바를 이용해가지고 한쪽 면은 기름통에 넣고 한쪽 면은 이렇게 쭉 해서 넣는 거죠. 저기다가 그렇게 해서 기름을 넣었었어요.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, 자칫하면은 등을 여기다가 흘릴 소지가 있죠. 물론 자바를 뺄 때는 양손으로 휴지까지 이렇게 얹어가지고 되게 조심스럽게 빼가지고 아직까지 흘리진 않긴 했는데 굉장히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잼 알부에서 그 부분을 개선해 주겠다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서비스를 받을 예정이에요. 그리고 또 하나는, 지금 이렇게 무시동 히터의 배관이 덜렁덜렁 거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막 부딪히고 해가지고 밑에 막 뭐 찢기고 막 그랬어요.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배관을 교체해가지고 이쪽으로 뺀다고 해요. 이쪽으로 뺄 때 살짝 이게 눌려가지고 들어가긴 하는데 뭐 공기는 다 나온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쪽으로 약간 길게 이렇게 빼주시기로 하셨어요. 이렇게 빼주시면은 뭐 기존처럼 다른 분들한테 나눔하는 것도 큰 상관 없을 거고, 기존보다 더 깔끔하고 이렇게 뭐 대롱대롱하지 않고 걸리적거리지 않게 이용할 수 있겠죠. 공간 활용도 더 좋을 거고요. 뚜껑 닫아야지. 큰일 날 뻔했다. 뚜껑 안 닫으면 큰일 나요, 진짜. 차박 제작소의 평탄화 그동안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했어요. 이거 물론 개발할 때 차박 제작소 사장님이랑 저랑 같이 상의해가지고 만들었던 거고, 굉장히 유용하게 지금도, 얼마 전, 바로 얼마 전 차박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했는데, 그리고 무시동 히터 이쪽에 어려운 부분은 차박 제작소 이 합판 때문이 아니라 제 무시동 히터 문제거든요. 제가 설치한 저의 잘못인데, 그래서 그거는 잼 RV에서 다 개선해 주신다고 하고, 잼 RV에서 합판이 또 있다고 해요. 평탄화 키트. 그래가지고 그거 써보려고 해요. 아마 편리하기는 차박 제작소가 제일 편리할 것 같아요. 근데 또 다른 장점이 있을 테니까 정들었던 차박 제작소 합판을 잠깐 치워두고 잼 RV 합판으로 교체해가지고 이용할 예정이에요. 그렇게 이용하면서 후기도 올리도록 할게요. 차에 짐들을 다 뺐는데 몇 가지는 다시 넣어놔야 돼요. 배터리 들어있고, 그 다음에 파워탭. 내일 모레 잼 RV에 방문해가지고 배터리도 매립하고 주행 충전기 인버터 다 매립할 거예요. 그리고 합판은 미리 빼뒀다가 가서 새로운 합판을 얹을 건데, 그래서 필요한 짐들을 몇 가지는 차에다가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. 이거는 USB 충전기, 시거 소켓 꽂아가지고 USB 5개 이용할 수 있고요. 이거는 USB를 모레 8개 이용할 수 있어요. 8개 풀로 하니까 좀 안 될 때가 있더라고. 전력 이 한계가 있어가지고. 어쨌든 이거 두 개도 한번 연결을 해봐야 될 수도 있으니까 챙기고 있고요. 그리고 갔다 왔다 하면서 라이브 할 수 있으니까 라이브 장비 챙기고요. 그리고 작업할 때 필요한 장갑, 마스크, 물티슈 딱 요 정도만 차에다가 놓고 가려고 합니다.
오늘은 오키랑 세차하러 갑니다. 오키야, 세차 좀 잘 부탁해.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맡길 거예요. 얼마나 갔다 오면 될까요? 저 대략 한 시간? 한 시간이요? 저쪽으로 올라가. 여기 가서 결혼식 좀 올리고 올게요. 여기 인생에 단 한 번 소중한 시간은 원주 웨딩타운에서 경험하세요. 간직하세요. 오케이 마리. 결혼식 먼저 올리고 신부는 이제 구해야 할 것 같은데 안에 있겠지? 라라라란 개봉 박두 빰빰빰빰빰 슈. 오키야 먼저 타고 있었어? 이야 케이블도 좀 밑에 있네요. 이게 뭐 일단 전혀 뭐가 깨끗해진지 모르겠죠. 근데 모르겠을 수 있어. 사람이 그럴 수 있는데 이쪽에서 봐야 돼. 이쪽에서 라라라란 딴 빠밤. 어? 부기부기님이 따라라라. 어 케이블이 아 케이블 저기 있는 거구나. 원래 저기 있는 거구나. 오케이 오케이. 간만에 실내 세차를 맡겼어요. 짐을 다 뺀 김에 실내 세차를 맞춰가지고 차가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. 이렇게 짐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. 헤드레스도 한짝 없네요. 그리고 이렇게 보면 배터리랑 파워텍 두 개 이렇게만 있고요. 이 안에도 물론 몇 가지 짐이 있긴 있는데 딱 그 정도만 제가 가지고 가는 짐이에요.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제 기름통이 요 안에 있는데 기름 넣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. 그리고 이쪽에 공기 빠져나가는 구멍도 제대로 이걸 처리를 안 해주셔가지고 이걸 열었다가 잠궜다가 이걸 계속 해야 됐었거든요. 좀 번거로웠죠? 그래서 이 철제 기름통을 치워내고 이걸 완전 치워내고 이 기름통으로 변경할 건데 변경하는 방법은 위치를 여기다가 둘 거예요. 여기다가 두면 높이가 지금 아슬아슬하거든요. 그래서 하판을 여기다 댈 때 여기에 하판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하판 여기다 딱 돼가지고 구멍이 뚫려져 있는 상태로 뚜껑을 닫을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에요. 그러니까 기름을 바깥에서 이렇게 주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이렇게 엄청 편하겠죠. 기름통은 조금 작아져도 기름 넣는 게 엄청 편해질 거라고 생각 듭니다.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고 기름통 없애고 배관은 여기 있던 배관을 저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옆에서 여기로 배관이 이 구멍을 통해서 나올 예정이에요. 물론 이렇게 더 바깥으로 빼놓긴 할 건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든 짐 빼고 세차까지 해서 정리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.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 마이브에 가서 이제 잘 매립을 하면 되겠죠. 제 마이브 사장님 잘 부탁드려요.